예. 지금 너무 귀를 네. 기울이셨는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여기에는 예, 예. 네. 지금 그러니까.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. 그래도 아까 나는 그래도 아 저분이 아 김동윤 씨 저는 아, 마담님 아니에요 마담님 아닙니다 아, 마담님인 줄 알고 네 맞습니다 볼게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럴 때 배우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얼마 전까지는 늘 편의점 음식만 드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이제 365일 이제 다 괜찮은데 혼자 사는 게 예, 예, 별 문제가 없어요. 예.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딱 한 순간 몸살 걸릴 때 아플 때 몸살 걸리면 이렇게 완전 온몸의 근육이 다 막 부수시잖아요. 그러니까 막 제일 외로워. 그걸 이렇게 일어설 힘도 없고 그럴 때는 진짜 아 이게 뭔가 좀 옆에서 좀 케어해주는 손길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. 간절하게 좋죠.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외롭다는 얘기가 굉장히 주제예요. 그러니까 끝에 가면 결국은 남는 건 뭐 옆에 있는 내 배우자밖에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. 끝에 가면 나만 있어요. 그지 않아요? 참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. 냉정하게. 끝에 가면 나만 있어요.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내가 그냥 부부생활을 하고 살지만 와이프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결국은 뭐냐면 혼자인데 왜 자꾸 결혼하고 해로를 한 부부를 보면 부럽다. 누군가는 먼저 가잖아요. 한 나라씩 가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마지막에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. 아니, 새부인이나 새남편이 올 수 있어요. 에이, 그런 아니, 복잡한 그러니까 일은. 순간이 그러니까 얘기 아니라 지금 그 기간을 얘기하시는 그 기간을 것 같아요. 얘기하는데 에이. 반대로 결국은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는 자기 주관적인 마음일 뿐이지 혼자 살아서 얻는 게 더 많은 외로움보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나는 그 순간도 그냥 그대로 뭐 흔히 말하는 까르피뎀이라 그러잖아요.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면 그럼 왜 자꾸 저기 있으세요? 혼자 있는데 너 가야 돼. 내가 여기 잘못 왔다가는 집에 가면 혼나니까 여기 가 이러면 그치. 나도 여기 가고 싶어.